머리에 사탕을 받을 주인공은 바로 B2B. 아예 하이스데이잖아요. 남성분이 여자에게 주는 거지만 네. 제가 직접 준비를 해봤는데 역시 눈치 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사랑하는 SNL의 새로운 멤버가 됐단 분이죠. 먹고 들어가잖아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 눈만 보면 진짜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은광이 형도 연기 훈련 장난 아니에요. 한번 보여줘 한 번. 그럼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줘. 대단하죠. 간다. 벌써 왔어요 여러분. 왔다. 너 금리빨이 몇 개냐. 금리빨 빼고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되게 진짜 안 웃겨요. 보면 어때요? 부러워요? 어때요? 부럽진 않고요. 출연자 중에 파티들이나 사장을 주고 싶은 출연자였다면? 슬래시대 선미씨. 선미누나. 선미누나 화이팅. 선미씨 선미씨 고백! 너무 아름다워요. 나 선미 누나를 춤 같이 췄어. 선미씨 선미씨 딱 2008년 첫 회 보고 난 이거 정답 알 것 같다 하는 저요. 거 저요. 정답! 7위는 주의 남자 때문에. 어떻게 그 단번에 알아요? 어떻게 알지? 저희 누나가 주예요. 진짜 여러분 실제로 친누나가 주예요. 이렇게 보니 닮은 것 같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일훈이요. 그럼 누나 정민주요. 진짜 네. 와. 아, 되게 검증하듯이 물어봤는데 이름만 딱 겹쳐가지고 수긍을 바라시는. 이거 12 한국 동요백선 한국 동요백선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땡! 나비야 나비야. 10위는 하동균의 나비야가 차지했습니다. 너를 부르던 그만 너를 부르던 그만 된 적 있어! 정답!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러브가 2위였고요. 3위! 느낌 있죠? 굉장히 명곡이 많아요. 김동률 선배님의 다시 시작해보자. 김태희 다시 시작해보자. 3위는 김동률의 다시 시작해보자. 이 앨범에 그 아이처럼이라는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사랑한다 말하고 받아줄 때 제일이야 2008년도에 그쵸? 저희 B2B 띵띵빵빵이 나와서 1위 했을 거예요. 2008년 3월 셋째 주 1위는 B2B입니다. 띵띵빵빵 이거는 성기 씨 안 때려요 이런 거. 아니 그냥 나도 성기 아니 그냥 뒤집 때 되면 잠들어요. 네 진행하죠. 10위부터 2위까지 공개 완료! 드디어 마지막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쟁쟁한 가수들을 제치고 1등에 등극한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1등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아, 제가 댄스 힌트 드릴까요? 너무 쉬웠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이렇게. 아, 그러면은? 댄스 힌트를 보고 정답을 맞추면 되잖아. 아, 너무 쉬울까봐. 여자예요. 저 언더 정답. 언더걸스 선배님의 노바디? 아니에요. 소녀시대의 G. 아니에요. 이거 많이 봤어.
2008년 3월 13일 1위는 주얼리의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